북촌이 삼촌들 노래 제전한. 자, 오늘 첫 번째 무대는 포기를 모르는 북촌이 사나이입니다. 윤공원 아버님을 소개합니다. 새벽부터 오는 눈이 오르까지도 없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이야 그저 삼촌 대형면회도 있잖아 멍해 아, 네 있어요 대형면회 그럼 버스도 몰아줘 씨 25톤 덤프를 한 15년 말았어요 그리고 면허증 딸 때만 하영 털어졌던 형 들었지? 에? 면허증 딸 때만 하영 털어졌다. 난 뭔 참 이해가 안 가네. 아, 몇 개라. 아, 나쁜 말은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이해가 안 가네.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시네요. 예. 아, 면허 시험 볼 때 몇 번 털어지잖아요. 아, 아, 그랬어요. 그때 예. 한 네 번인가 떨어졌네. 무자. 아, 그 버스가 너무 크니까. 아. 아, 그니까. 손이 타가지고. 아, 손이 타. 걔가 좁은 걸 넣을 거 아니고.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는 역시 모든 걸 걸어놓고 예. 했는데 다행히 합격이 됐어요. 아, 그래서 포기를 할 줄을 모르는 아버님. 이런 별명이 붙으셨구나.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왔는데. 가는 터널 더 가는 줄 몰라 세월아 가지를 마도 야 북촌 삼촌들은 노래를 잘한다 자 고향을 떠나서 17세의 소년이 고향을 잠시 떠났다가 6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영원한 북촌이 아들 김덕종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솔리타야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참 술에 걸음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야, 진짜 노래 너무 잘했습니다. 예, 김인 60년을 어디서 삽대가? 처음에 오사카로 갔다가 오사카 일본 저, 일본? 예, 일본 오사카 예. 예 그래서 저 동경에서 한 58년 지금 개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본이 살기 좁대가 이리 고향이 살기 좁대가 지금입니까? 예 지금 옛날에 지금 아 지금 이만 고향이 좋지 예 고향이 살기 아 여기가 살기 좋다 예, 예. 자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마을 사람들한테 한번 해주십시오 아 저 여러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향아. 감사합니다.
정말 흥이 넘치시네요. 하늘에 하늘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어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게. 저 삼촌 옛날 유저망 탔잖아 멍에. 아 이들 마이크 영 잘 들었어. 탔어요. 탄. 몇 년이나 탑 때가? 한 25년. 응? 25년? 25년. 그러면 그 저 어디로 가는 목포? 아니 목포 아니고 이제 근해. 근해에서 그러면 어디서까지 유자를 실렁 들어오는 것과? 저 금령 앞바다. 금령 앞바다에서 유자 탄 걸 실러단 북촌리로. 깊이 한 150m 되는데. 그럼 150m 바닥 아래도 유자망이 살아? 아니 유자망 그물이지. 아 그물 유자망 그거 안 하기는 바닥에서 유자탕 울렴식 하면 되는지. 아니 유자망은 그물이요 그물. 그물. 네. 그럼 뭘 잡을 때가 주로? 노란조기. 노란조기? 네. 황조기? 네, 황조기. 그거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3천만 원 찍을련. 3천만 홍보강? 하루 저녁에 투망해가지고 아침에 그런지 3천만 원씩 걸려. 25년 내 타는 동안에 그게 제일 최고. 400만 원. 하루에 고래. 400만 원. 옛날 얘기. 아 옛날. 네. 아니 그러면 옛날 그때 돈으로 400만 원씩 호루에 네. 벌었단 말일까. 하루에. 네. 근데 25년 동안에 한 번 있었다. 아 딱 한 번. 네. 그런. 자꾸 그러면 뭐. 아 그런 재수 좋은 날도 있었다. 네. 아무튼 고기가 잘 잡히고 돈 잘 벌면 뭐합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자랑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은 이 자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참 많은 그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은 모든 이민이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마을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북촌이 살기 좋은 마을. 그래서 북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북촌 마을. 그저 인기 우리 동네 인기쟁이라는데 인기쟁이 그 비결이 뭐? 그건 북촌 오래 살아보는 게. 아 오래 살아보나. 북촌 누신 아내게 다른 사람들이 줄 풀어주게. 그러면 북촌도 한 100년 살면 인기 막 좋겨요. 아 100년 더 살자는 건데. 아니 다른 안 될까? 아니 이게 무슨 안 됩니까 걔고 무슨 그 나가 허락하면 100년 살고 허락 안 하면 예 무슨 막 좋아 그럼 좋을까? 아 걔는 괜당이는 저축에. 아니 아까 보나. 저 인기 많냐고 물어보면 묻지 마라 갑주생 영원되는 게 뭐? 그거 무슨 말이고? 그거 그 제주 말이 주게 예, 제주. 예. 그는 요즘 사람한테 걸면 알아죠. 묻지 마라 갑주생은 우리 시대에 예. 우리도 그 한참 시대가 있었거든. 예, 예. 10대 20대 예. 그때 유행되던 말이라. 갑주생이라는 건 갑주생 뜻은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한국말 쓰지만 그 다 이미 알아죠. 아.
나는 그걸 그냥 읽기만 되면 묻지 마라 갑주생이면 깝죽된다는 말로 알고 깝주생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물론이다 이 말이야. 아 물론. 물론. 아 물론. 물론 그렇고 말고 네. 이거라. 아 이거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네. 또 주위의 그 어르신들하고 네. 친하게 지내면서 오래오래 사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악단장이 뭐 단장님이 왔었는데 예. 한 3년 전에 여기서 예.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아 여기서? 예, 악단장님하고. 예. 예, 그때 이제 그 제가 그 예, 추억의 소행을 불렀는데 예. 땡했구나. 어, 아니 최우수상. 최우수다. 예, 예. 아, 그때 그 아, 아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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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그. 저 축하 인사하는 체크멍 자랑님구나 예. 최우수상을 받으신 우리 이영석 아버님께 박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난 아까부터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삼촌님 보통 우리 그 사삼 배지 달래려면요 이 우아계 이런 데다 믿게 네. 삼촌님 모자에 어디 턱 달아나시네 동백꽃 동백꽃 예. 사삼 배지에 동백 예. 배지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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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떤 여기 특별히 여기 달은 아니, 이유가 아니 딴 저 옷에도 달고 여기는 아. 또 이 모자를 예. 자주 쓰는 모자니까 아. 옆에 달렸습니다. 항상 이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예, 예, 예. 그 생각하려고 예예 예. 동백꽃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배지를 그 의미 상징 의미에서 항상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달았는데 모자를 자주 쓰는 분한테 항상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분은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이 모자에 달았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항상 이렇게 웃고 즐기시고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